안녕하십니까. 이성근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저희가 이성근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도 열심히 달려왔고, 보시다시피 이번 주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미리 또 선점을 하면서 큰 수익이 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다음 주에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또 TWA 항공이 크게 또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사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생각 외로 더욱더 큰 상승폭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상렬 텐텐베거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보실 텐데, 금리 인하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금리 인하 이번에 할 것이다. 저도 예상을 했고, 저 예상대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꿈 이야기를 드리면서, 꿈에서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지를 받았다. 그렇게 농담 반 섞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과에 대한 금리 역전은 여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치적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런 금리를 빠르게 낮추겠다는 것이 용산 측의 그런 의견 중 일부였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금리가 낮아짐으로써 이제 부동산 경기라든지 또는 이제 일부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주식 시장도 이런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긍정적 여건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공부를 해왔던 것이 금리 하락 국면에 들어가면 어떤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9월 22일 날 유튜브 방송에도 요 내용을 보여드렸고, 사실 연초에 우리가 이제 금리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업종, 요 그림을 연초에 우리가 1월 달에 미래 주식 2024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했던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하락 국면에 들어갔을 때 선진국 또는 이제 통화량이 많이 생기는 곳들이 증시에 대한 상승률도 그만큼 높게 형성됐던 거고, 한마디로 이제 돈의 힘으로 규모의 경제로 지수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섹터별로 봤을 때 IT 또는 이제 통신 서비스, 헬스케어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그런 통계가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IT가 그러면 반도체가 올라야 되는데 왜안 오를까? 자, 반도체는 2023년도까지 상당 부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나타났던 것뿐이지, 반도체도 다시 한번 더 바닥에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주도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신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승에 대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대형주가 좀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 한마디로 지수는 이미 추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한 번씩 주가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빠졌을 때는 이런 빠지는 자리들이 저가 매수를 돌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금리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그런 어떤 종목군들이 좀더 강세를 보일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선견지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창투사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는 것은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큰 개념 안에서 이자와 금리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자는 빌려준 대가를 총칭하는 것을 이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금리라는 것은 금융에 한해서 단어를 좀더 전문적으로 써보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자 안에 세부 카테고리로 금리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좀더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불확실한 산업에 대해서도 좀더 투자를 늘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이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의 현재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료 의약품에 대한 트렌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T 안에는 이제 AI라는 이슈가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AI로 파생되는 반도체라든지 또는 이제 생성의 AI 관련된 이슈가 좀더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건설 부동산,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신성장 산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벤처 투자사, 이런 쪽들이 신규 산업에 대한 또는 이제 창업 투자에 대한 붐이 또 다시 한번더 이루어질 수 있는 투자가 좀더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고 봐야겠죠. 현재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여타 업종보다는 조금 제한적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지금 현재는 미국도 한국도 전력 인프라로 해석을 하시면 좀더 지금 시장에 맞춤식 키워드가 좀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건설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호가대로 또 시장에서는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도 이제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것도 제약바이오 종목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포트에 제약바이오를 반드시 한 종목 이상은 보유하고 가져가시자. 그래서 저희가 8월 달도 그렇고 9월 달도 그렇고 10월 달도 넘어오면서 제약바이오를 추천하면 그 추천주 중에 한50% 이상은 항상 제약바이오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제약바이오 쪽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했던 종목도 계속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상로의 텐텐백을 진행하면서도 이 제약바이오를 많이 소개해드렸던 것도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 주도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섹터군 중에 유일하다고 지금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낙폭과대에 대한 영역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반등이 나올 때는 조금 반등 나오고 조금 쉬어가고 반등 나오고 쉬어가고로 반복합니다. 한마디로 단기적인 부분에서 뭔가에 대한 승부를 걸기보다는 좀더 시간적인 부분을 좀 늘림으로써 좀 가져가야 되겠죠. 뭐 2차 전지 안에서도 우리가 현재 뭐4680 배터리라든지 또는 이제 전고체 이슈라든지 뭐 여기에 따른 이제 키워드별로 움직임이 좀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이제 키워드별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상승과 조정 반복한다면,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상승을 좀 붙일 때가 많거든요.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난다는 것은 기간에 대한 수급도 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거에 2차 전지가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반도체가 또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고,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8월 이후부터는 제약바이오가 또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수급이 집중되는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단기적으로 끝나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포트의 지학바이오는 한 종목 이상은 보유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현재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는 것들이 이제 건설, 부동산, 신성장 산업인데 지금 건설주들도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종목마다 약 50% 이상씩은 한번 큰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보시면 지금 이제 월봉상에서도 120불선과에 대한 이격도가 꽤 많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뭐 GS건설도 크게 뭐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남김으로써 지금 현재 주가도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이 정도 구간에서 조금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다만 이제 해외에서에 대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제한적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오늘 크게 강세를 좀 보였던 것이 벤처 투자사인데 말 그대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했던 기업이 금리 인하가 딱 터지자마자 곧장 시장에서는 강하게 반등을 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에티넘 인베스트 보시면 오늘 약6% 정도 움직이는 장중에 윗꼬리가 길게 떨어졌어요. 뭐 이걸로 인해서 한방하고 이제 끝났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어렵고. 다만 이제 바닥을 확인을 했고, 여기서 일부 조정, 다음에 또다시 강세, 조정 강세를 반복하면서 조금 넘어가는 흐름이 좀 보일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11월과 12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6개월 이상을 본다면 2배 이상도 넘어갈 수 있는. 사실 지금 현재 2,500원이면 2배 해도 5,000원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매물대까지는 한번 강한 슈팅이 좀더 보일 수 있는 여건이라 보고, 뭐 오늘 같이 움직였던 뭐 SBI 인베스트 뭐 이런 것들 종목이 조금 작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큰 종목군들 위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뭐 SB 인베스트먼트 이런 것들도 종목은 조금 작은데 뭐 벤처 캐피탈사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빠져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대성창투도 그렇죠. 지금 보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자가 좀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역투자 효과를 기대해 보자. 역투자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릴게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간에 뭔가를 결실을 맺기보다는 우리가 좀긴 흐름을 가져가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단기로 뭐 내일 아니면 일주일 내로 뭔가에 대한 승부를 보겠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이 가장 승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급이 지금은 계속 붙어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명심하시면서 내가 얼마만큼에 대한 기간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 부분도 구분을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은 단기를 볼 때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 같은 경우에도 6개월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시면 일주일도 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만큼 이제 초스캘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하루 안 오르면 사실 환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게 사실 현실 여건이니까 뭐 저희도 보면 이제 3개월 이상은 장기로 구분하고 한달 내외는 이제 스윙 일주일 내외는 이제 단기로 하는데 그만큼 이제 실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좀더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창투사 관련된 기업들은 길게 매매를 하시는 좀 자주 매매 안 하고 여행 다니시면서 가끔씩 좀 묻어놓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강조해드린 기업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그 제약바이오에서 원료의약품 이슈,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 그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전문의약품에 대한 유통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블루엠텍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단한 번도 여러분들께 블루엠텍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철칙이 있는 것이 방송을 많이 타는 종목은 쉽게 못 간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다들 그렇게 이제 좋은 종목이라면,
그렇잖아요. 사실 뭐 방송 나오기 전에 누군가 다 샀겠죠. 근데 뭐 방송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저는 또 모르기 전에 사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보다는 뭐 요것도 앞으로도 비만 치료제 이슈가 나오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겠지만, 이제 성분, 그러니까 이제 물질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위고비 비만 치료제, 가장 유명한 위고비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위고비가 세마클루타이드라는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세마클루타이드 관련주가 국내 유한양행, 그리고 인벤티지랩이 연초부터 이 세마클루타이드 물질로 연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유한양행이 앞서서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주도주 패턴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벤티지랩. 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시세를 한번 돌려내는 21선에 대한 지지를 밟고 돌려내는 양상들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주봉을 한번 보시면 가장 강한 매물대에 대한 물량 소화를 지금 해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요건 이제 지금 현재 단기 시세가 붙어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 이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대봉 LS 이런 것들도 이제 미라클루타이드 관련된 기업이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공략을 했던 11,000원대 대비해서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두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정폭이 조금 도는 거죠. 하지만 그런 조정폭이 오히려 앞서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뭐 2만 원선 밑으로 한번 떨어진다. 그게 이제 오히려 또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하방은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런 종목은 이제 급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에 대한 시세가 단기간에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이거든요. 쉽게 퍼지지 않는 종목이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대웅이나 또는 이제 대웅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좀더 흐름을 좀 붙여 나갈 수 있는 양상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바닥권역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대원제약 같은 기업들이 있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거래량이 좀 부족한 기업입니다. 그걸 조금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기술 이전 관련해서 리가템바이오 라든지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던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이제 ABL 바이오 이런 것들도 이제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다들 뭐 여기 방송을 통해서 한 번씩은 다 이름을 들어보셨던 기업들이고 추천해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반드시 한 종목 이상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느냐? 제약바이오도 엄청 많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언급해 드리는 종목 안에서 고르시면 뭐 무난하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고, 뭐 동아ST도 최근에 언급해 드렸다 그죠?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바닥에서 돌려내는 과정들이거든요. 현재는 대형 그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대형주들도 한 바퀴를 다 도는 과정들이에요. 녹십자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보면 125일선까지 붙이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 이제 동아이스티는 아직까지도 붙이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붙여낸다는 거죠. 다만 이제 거래량이 좀 적다 보니까 시간이 좀더 걸리는 거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붙어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는 자리는 아니다. 쉬엄쉬엄 양반 종목입니다. 천천히 그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대부분의 이런 대기업들이 현재 비만 치료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노벨 문학상 관련해서 한강 작가가 상당한 이슈 파급 효과를 지금 가지면서 뭐 출판사 관련주들도 한 번씩 들썩거리는 모습들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노벨상 관련해서 그 생물학상입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mRNA 이었거든요. mRNA 관련해 가지고 보면 이제 ST팜이 RNA 관련된 주 원료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수익 관점으로, 한달 내외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진도가 빠르게 움직였던 기업이, 최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는 단기적으로 이제 매집되어 있는 구간을 이제 돌파해서 넘어갔던 구간이죠. 항상 이제 이렇게 돌파 신호 두개 연속적으로 뜨면 이거는 무조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올바이오파마도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더 넘어가겠죠. 그죠? 이 흐름을 좀더 타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뭐 ABL 바이어도 뭐 지금 신호 두번 연속으로 뜨면서 지금 신고가를 뽑아내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는 뭐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신고가를 가는 종목군들은 대장주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보면 이제 퓨처캠도 더블로 뜨고 뽑아내는 거. 여기 보면 ABL 바이오 더블 뜨고 뽑아내는 모습들인데, 당분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조금 크게 흔들렸던 게 이제 H키네 이런 기업들도 밑에서 이 정도 잡아주는 거는 힘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꺼진 것은 아니다. 큰 이슈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이런 흐름 자체는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목요일 날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종목 분석도 하고 공개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 영상에서 종가 매매 추천주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GI 이노베이션이었거든요. 이제 그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뭐 이런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오기 전에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저의 능력인 거고,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이제 돌파한다고 보는 거죠. 돌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지금의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 가장 대표적인 알트오젠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는 무난하게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니까 방송 꼭 체크하시면서, 아, 제약바이오 살 만한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져보자. 지금 이제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10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까지는 테마가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특히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성과를 반드시 볼수 있다. 명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쪽 조금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개별주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동 불확실성도 여전히 이제 테마성 재료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는 반드시 포트에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는 전략, 그리고 2차전지나 반도체 이런 것들은 중장기 관점으로 지금은 모아 가신다면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자리. 대신 단기 승부는 힘들다. 단기 승부를 보려면 4680 배터리, 요거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제가 라이브 방송 서비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홍보 자체를 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원수가 너무 많아져도 사실 종목 사기가 조금 버거워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적당선에서 유지를 항상 하고 홍보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는데, 지금 이제 큰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이 원래는 10시까지인데 11시까지로 오전에 더 시간이 늘었고, 오후에 또 2시 반에 3시 40분까지 함께 AS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혼자 매매가 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매매를 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을 미리 좀 선점하고 싶다,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면 많이들 신청하셔서
02-340-4508번으로 연락하셔도 되고, 또는 한국경제TV 원앱 검색하셔가지고, 이상로 대표 라이브 방송으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파이팅 하시면서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괜찮아. 잘될 거야. 파이팅 하십시오.